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구자철 선수가 높이 한번 올라가면서 역습의 참변을 역할을 해봤는데요. 아쉽게 전달 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준비한 패턴대로 역습이 후반전에는 좀 통하길 바랍니다. 뜹니다. 구현호 잡아냅니다. 벨기에에서 낙타치는 대한민국의 구현호 키퍼입니다. 투로미 따라먹고 있는 골 뺏기고 말았습니다. 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네, 지금은 황희찬 선수의 쪽으로 올라왔을 때 들어올 때 우리 김영권 선수가 좋은 태클로 허가를 했는데요. 이 중앙 수비수 자, 제차 따라오면서 일단 반칙에서 수비 반칙 성공되지 않습니다. 네. 살리는 기성용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. 길게 넘어오는데 다행입니다. 아, 정말 다행입니다. 찬스가 왔을 때 확실히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네. 자, 지금 그대로 열렸는데요. 올려줍니다. 후위 오른쪽. 그리고 헤딩 처리. 자, 일단 후방에서 세바스티안 라르손 올려줍니다. 자, 다시 한번 경합 펼쳤는데요. 장현수 걷어냈습니다. 그리고.